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알아야 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아까 뭐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카카오가 시총 3위로 오늘을 장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IPO, 여기에다가 카카오 커머스 인수합병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붙은 카카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네이버가 저력을 발휘할지 자세하게 권혁중 평론가와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쟁입니다. 네. 자, 뭐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뭐 코로나 수혜를 많이 받아서 좋긴 했는데 자, 카카오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까 앵커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장중, 네. 뭐 종가 가봐야 알겠지만 뭐 장중 시가총액을 본다 그러면 카카오가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이제는 앞서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시가총액 왜 중요하냐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기업의 이제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주식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식이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게 시가총액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는 역시나 뭐 부동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네. 삼성전자는 480조나 되니까 뭐 번잡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조 갔다가 다시 조금 떨어진 정도가 됐고, 아니 100조 정도 갔다가 떨어진 정도가 됐고. 그러면 이게 3위 싸움이란 말이죠. 3위 싸움에서 지금 카카오가 한 63조 7천억 원 지금 하고 있고 네이버가 한 63조 4,800억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카카오가 시총 3위를 이제 쟁탈할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그 정도로 카카오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1월 달이었죠. 2000년도 1월 달에 시가총액이 한 35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3조 7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거의 한 80% 90% 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카카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이 좀 컸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카카오가 그럼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보세요? 역시나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죠. 네. 주식시장은 역시나 그 기업의 이제는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가치를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는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실적 봤습니다. 이번 그 투자 정보 업체에서 이번 연도에 카카오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 봤더니 한 매출이 한 5조 6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800억 원 정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매출은 영업이익은 7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몸집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많이 쪘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 IPO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자극이라는 게 또 센 자극이 다시 들어와야 오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센 자극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줄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슈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IPO 이슈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앞서고 그러니까 IPO 상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아까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양대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거든요. 근데 두 기업을 이제 좀 따져 보면은 성장세는 비슷해요. 이제 성장세는 비슷한데 자회사 IPO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근거로 말씀드리면 지난달 17일 이후에 이제 한 달간 좀 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역시나 카카오거든요. 5,214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순위로 따져보면 한 5위 정도에서 카카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그 수급이 몰리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지금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긍정적인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을 기반을 잘 닦아놨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IPO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네. 얼마 전에 뭐 보험까지 이제 네, 할 거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네. 자 이제 문제는
주가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뭐 멀각에서는 뭐 50만 원 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더 올라갈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올라타기에도 또 부담스럽고 안 타자니 네네. 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슈는 남아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는 이슈가 있으면 그때 시즌으로 끝나고도 많은데 카카오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 기다려라 뭐 이런 느낌. 네. 비장의 무기들이 여러 개 있다 이러면서 계속 거의, 타이밍마다 하나씩 던지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뭐 손해보험 예비 허가를 이제 이미 지난달 10일에 그렇죠.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손해보험 디지털 보험에 대한 예비 허가를 이제 획득했는데 이제 본 심사만 남았죠. 사실 본 인가만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카카오의 그 손해보험 하면은 역시나 이제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보상 관리 담당 조직 정비 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보험 계리사를 열심히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부 음악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런 어떤 손해보험 쪽도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왜 긍정으로 보는 게 커머스 합병하죠.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 카카오가 커머스를 분사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가 안 날 텐데 굳이 이렇게 분사를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네이버와 쿠팡이 워낙 커머스 쪽으로는 앞서가고 있고 특히 네이버의 그 쇼핑 라이브라는 미디어 커머스 쪽이 거의 뭐 시장에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쪽이.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긴장을 해서 다시 커머스 쪽을 이제 분산시킨 거를 이제 합병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머스 합병 이슈가 앞으로의 이제는 이런 커머스 쪽, 그러니까 광고도 주요 이런 플랫폼 비용의 수익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커머스 쪽에 대한 수익을 늘리고자 이런 합병 소식,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에 대한 미래 전망 속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재들이 아직은 카카오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